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 늦은 시간에 다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일본 취업 결국 뭘까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송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먼저 일단 오늘의 어젠더를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제 자기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일본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두 번의 이직과 업계 변경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일본의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느낀 각 회사의 장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일단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겪은 일들이나 제가 생각한 것들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들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아무래도 이제 반대되는 경험이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들어주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오늘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회사 소개를 짤막하게 하면은 이제 주식회사 믹시라는 곳은 현재 일본에서 몬스터 스트라이크라는 스마트폰 게임으로 히트를 친 게임 회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 외에도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나 뭐 아니면 가족 앨범, 사진 클라우드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믹시에서 게임 마케팅을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짤막하게 제 이력을 소개드리면 이제 2015년 2월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2015년 4월에 후쿠오카에 있는 식품 도소매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2016년 5월에 도쿄에 있는 광고 에이전시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또한 번의 이직을 하게 돼서 믹시에 입사를 하고 현재까지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 1년간 일본 나라현에서 교환학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때 이제 두 번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일본인, 현지인들과 섞여서 일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가깝고 닮은 것 같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게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연한 계기이긴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는 중에 아, 한국이 아니라 모처럼 이제 제가 일본어 전공도 했고 일본에서 교환학생도 했다면 한 번쯤은 일본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일본에 취직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당일에 부모님께 이제 일본에 취직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반대하지 않으시고 너라면 잘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한국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정보나 일본 취직에 대한 정보를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취직을 하려고 했던 2015년 당시에는 더욱더 아직 해외 취업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막 확장이 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당장 어디서 이 정보를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막연한 이제 불안함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연히 코트라에서 주최를 하는 글로벌 취업 상담회라는 게 코엑스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단 정보를 모아보자는 생각으로 일단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갔더니 이제 현장 면접이 가능한 곳도 있었고, 사전 예약을 해야만 면접이 가능한 곳이 있었는데요. 이제 현장 면접이 가능한 기업들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그곳을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현장 면접을 들어갔는데요. 제가 마침 그 학교에서 비즈니스 일본어 수업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일본어로 이력서를 미리 써둔 게 있어서 그것을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현장 면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사는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들어갔던 회사였는데요. 그곳에서 부스에서 이제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면접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바로 1차 면접 통과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월에 현지, 후쿠오카 현지로 와서 2차 면접을 진행을 하고, 10월에 한국에 있을 때 내정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비자 준비를 10월부터 12월 동안 하였고, 그 다음 해 2월에 대학을 졸업해서 3월에 후쿠오카로 오게 되었고, 4월에 신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이 뭔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일본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물론이고, 만약에 일본 기업, 외자계가 아닌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비즈니스 경어나 비즈니스 일본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미리 해두고 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생활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한 적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도 그것과 연계돼서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되는 만큼 굉장한 각오를 갖고 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스킬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일본어라는 게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말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스킬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영업직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일본어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 갖고 있는 스킬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어필하기 쉬울 것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면 저도 그랬지만 뭐 일본 여행을 했는데 일본 워홀을 했는데 굉장히 일본이 좋았다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교환학생에서 좋았기 때문에 일본에 온 사람이라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사실 그러한 이유로 일본의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서 해외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 현실과 자신의 이상의 그 괴리를 느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혹시 주변에서 들으실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현실적인 부분을 듣고 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두 번의 이직과 업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일했던 후쿠오카의 첫 번째 회사가 사실 도쿄나 오사카는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했었는데요. 후쿠오카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영업직으로 일을 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차를 타고 나가서 그냥 랜덤으로 가게에 들어가서 명함을 돌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해서 이제 약속을 잡고 얘기를 하는 식의 영업을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성격에 영업이 잘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후쿠오카는 아직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던 시절이 아니라서 외국인에 대한 그 배척은 아닌데 약간 이제 일본인이 아닌데 라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명함을 건넬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저에게 이제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 이제 회사 자체도 굉장히, 구식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일본 회사라서 굉장히 딱딱한 체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비즈니스 일본어나 아니면 비즈니스 매너 등을 익히는 게 굉장히 이제 저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1년 만에 만성 위염을 획득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 이 회사에 오래 있다가는 아무래도 내 몸이 먼저 작살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회사는 도쿄에 있는 웹 광고 에이전시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소기업, 가족 기업이라 한 13명 정도가 있었고 두 번째 회사는 50명 정도가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도쿄로 오게 된 이유는 후쿠오카에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받았던 그런 느낌들도 있었고 도쿄가 아무래도 일단 압도적으로 일자리 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도쿄에 와서 느낀 건 외국인도 정말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이런 느낌이 별로 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웹광고 에이전시로 약 2년을 일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약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조용히 회사의 업종을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해서 웹 광고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제 회사의 업계를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웹 광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웹 광고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일단 이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의 이제 믹시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사하고 첫 1년간은 웹사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의 마케팅을 담당했었고요. 2년간은 이제 게임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제가 이직을 할때 어떤 경로로 했는지 설명드리면 사실 저는 에이전트를 쓴 적이 없고요. 일단은 엔자판이나 뭐 리쿠나비 같은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인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제웹 이력서하고 직무 경력서를 막 등록을 해서 일단은 막 그런 응모하는 내용을 보고 끌리는 회사가 있으면 서류를 넣고 면접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가서 면접을 보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업무 내용과 회사의 모습이 갭이 없는지 실제와 갭이 없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느낀 각 회사의 장단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묶어봤어요. 그래서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적은 것도 있고 대기업만큼 조직이 세분화되거나 이 일은 네 거, 이 일은 제 거. 이렇게 딱딱딱 나눠진 느낌이 별로 없어요. 체계적인 부분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로 생각하면 의욕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수 있는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허가나 승인 절차가 대기업에 비해서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뭐 결재 서류를 올리거나 아니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쳐야 하는 과정도 많은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장님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 바로 사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일주일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단점으로 치면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월급이 적고 복리후생이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 나쁜 건 아니고 대기업과 비슷해지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대기업과 비슷한 복리후생이나 월급을 주려고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면접에서 잘 아마 그 교섭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장단점인데요. 장점은 반대로 보장된 월급과 복리후생, 근무 환경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하고 넓은 인맥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명함을 외부 세미나나 뭐 아니면 회사에서 열어주는 공부 모임 같은 거에 나가면 명함 교환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네임 밸류라는 게 저는 약간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에 다닙니다 하고 이제 명함을 교환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업종이나 업계 상관없이 다양하고 그 여러 가지 기업 그 규모를 가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께서 말을 이제 걸어주거나 저도 말을 걸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인맥 형성이 가능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단점은 한정적인 업무 내용과 범위인데요. 대기업일수록 굉장히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고 딱딱딱 일에 대한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수 없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한정적인 업무 내용과 범위가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전문적인 시야를 이제 넓혀간다는 생각에서 장점이 될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올라운더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것을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일본 취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본만의 업무 방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닮은 듯 조금씩 다른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정말 이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아, 한국이랑 벌써 끝났을 일인데, 이런 절차를 반드시 다 거쳐야 해서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일도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꼼꼼하게 정말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는구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기업 문화를 파악하는 게 가능한데 한국과 이제 한국 기업하고 분위기나 아무래도 사람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아, 일본 기업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이런 편인가? 근데 또 그것도 달라요. 이제 업종에 따라서 IT면 조금 더 편안하고 정말 이제 상사 이런 데로 들어가면 딱딱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일본 기업이란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는 이제 확실히 좀 베이스로 존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파악이 가능한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가까운 나라 한국이라고 썼는데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곳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이제 일본 자체는 1시간에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 너무 힘든데 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잠깐 귀국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도 조금은 더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안 맞으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해외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오는 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단 취업을 하고 생활 기반을 만들고 지인이나 친구를 만들면 안 맞았을 때 접고 돌아가는 게 마냥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여기서 쌓아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진짜 버리고 순식간에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아, 내가 만약에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서 좋은 직장, 좋은 뭐 월급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괴리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누구나 이제 가지게 되는 고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한국 리턴 시의 경력 연결 여부인데요. 주변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하기 나름이긴 한데
일본 회사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한국에 리턴을 해서 취직을 다시 하려고 하면은 경력을 후려침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력을 잘 살려서 그대로 가지고 좋은 회사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대체적으로는 후려침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셔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겪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방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지금의 내 일을 쓸수 있는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경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세 등 비싼 세금인데요. 세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32만 엔을 받는다고 쳐도 이제 일본에서 테돌이라고 하는데 실제 수당을 예를 들면 다 떼고 나면 한 26만 엔이나 뭐 25만 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깎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각오는 하고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장점은 해외에서만 할수 있는 경험이 반대로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서 이제 여행을 하든 일을 하든 친구를 사귀든 뭐 지인을 만들든 아니면 각종 세미나에 참가를 하든 뭐 학원을 다니든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서만 할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내가 한국에서는 이런 성격이었는데 해외에 나오고 나니까 이런 성격도 있네. 내가 한국에선 굉장히 아싸 기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해외로 나오니까 완전히 인싸가 되네. 이런 식으로 저도 느낀 점이 많아서 해외에서만 할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언어 능력 향상인데요. 자신이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항상 들려오는 것, 보는 것들이 그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싫어도 언어 능력이 정말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만 쓰는 표현이나 단어 아니면 이제 젊은 아이들이 쓰는 표현이나 단어 이런 것들을 익히기가 굉장히 쉬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단점은 아마 누구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향수병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정말 크게 오면 굉장히 이제 해소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두가 같은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도 해소할 방법이 사실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향수병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평상시에 최대한 이런 향수병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해소 방법을 본인 스스로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이제 큰 과제가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의 얘기는 굉장히 이제 좀 두루뭉술하긴 했는데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또 추가로 질문이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채팅이나 Q&A 같은 걸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